고수라면 나도 고수? 빵빵 퇴근길 발언대 기사님.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김윤수입니다. 점수를 준다면 한 70점을 주고 싶습니다. 이제 사람 쓰는 거는 좀 잘못됐고 지금 대북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업체에 이제 많은 오달을 주고 바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세 대란이니까 전세 상한제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한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험을 못하겠는데 전 정권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100일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또 이렇게 정권을 이끄시면은 계속 나아질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혼자서 너무 결정하지 마시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부 의견을 드리면서 상호 협력 관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기사님 발언 때는요. 박근혜 정부 6개월 당신의 점수는 이런 제목으로 김윤수 택시 기사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방사능 관련해서 인터뷰했었는데요.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8873님인데요.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었는데 방사능 검출 여부에서 단지 수치를 밝히는 것으로 안심시키려 하다니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봅니다. 네, 이런 의견 주셨고요. 4765님입니다. 방사능이 먹거리인 수산물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민과 정부 모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위로 문자인데요. 의견 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쉬었다가 스포츠 뉴스부터 알아보죠.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명보 호. 네, 평가전에 나설 축구 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죠? 예, 9월 6일에 IT와 이제 경기를 하고요. 9월 10일에 크로아티아와 평가전이 있는데요. 여기 출전할 이제 선수 대표팀 25명 명단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9월 평가전부터 유럽 선수들을 함께 뛰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 뽑혔는지가 제일 관심인데요.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 7명이 뽑혔습니다. 일단 독일의 손흥민 선수가 먼저 뽑혔고요. 구자철, 지동원, 김보경, 이청용 이런 유럽파 공격진 선수들을 대거 뽑았습니다. 뭐 다득점 지금 뭐 대표팀이 홍명보 감독 출범 이후에 한 점밖에 못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첫 승리도 아직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 유럽파 공격진 선수들 위주로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손흥민 선수는 유럽파지만 다른 선수들과 달리 이제 홍명보 감독과 함께 했던 경험이 없는 선수입니다. 20세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에도 없었고요. 독일에서 이제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독일에 가서 이 손흥민 선수와 직접 면담도 갖고 이 대표팀 합류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가장 잘하고 있는 해외파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공격력으로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의 눈도장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유로파 중에서 수비수도 있는데요. 박주호 선수와 윤석영 선수가 합류했습니다. 또 사우디에서 뛰는 곽태희 선수도 합류해서 수비진 역시 해외파로 좀 보강을 했습니다. 국내파 중에서는 이동국 선수, 김신욱 선수 이 선수들이 이제 또 뽑힐까가 좀 관심이 있었는데 최강희 감독 대표팀에서는 이 공격진을 이끌었던 선수들이지만 이번에도 이 두 선수는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기성용 선수, 박주영 선수는 어떻게 됐어요? 예, 이 두 선수가 제외됐는데요. 지금 뭐 아무래도 대표팀에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을 물려받으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이 두 선수의 선발 여부였습니다. 워낙 시끄러웠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근데 기성용 두 선수 모두 지금 소속팀에서 뛰고 있지 못한데요. 기성용 선수는 뭐 이적설이 지금 나오면서 소속팀 스완지시티에서 뭐 거의 못 뛰고 있고 박주영 선수 역시 임대 계약이 해지되면서 원 소속팀 아스널로 돌아갔는데 뭐 거의 이 팀과는 결별한 상태로 뭐 공식 결별은 안 했지만 결별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적을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좀 의식을 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경기에 못 나가서는 아니고 유럽 이적 시장이 끝날 때까지 이 선수들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좀 기다려주겠다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경기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좀 선수들 체면을 좀 살려줬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대표팀 불화설의 중심에 있었고 SNS 파문으로 좀 굉장히 뭐 이미지도 안 좋아져서 논란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홍명보 감독이 일단 명쾌하게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이적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대표팀에서 제외한 것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은 좀 내가 알아서 컨트롤할 수 있다. 선수를 내가 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뜻을 이번에 좀 강조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야구 소식도 들어볼까요? 예, 지금 잠실에서 LG와 넥센 경기 열리고 있는데요. 이 두 팀이 만나면 워낙 경기가 치열하다고 해서 그 축구 용어를 따라서 엘레클라시코라고도 불리는 이런 경기인데요. 올해 지금 LG가 선두를 다툴 정도로 잘 나가면서도 그 넥센한테는 5승 8패로 열세였습니다. 근데 LG는 지금 선두 삼성에 반게임 뒤져 있고요. 2위인데 반게임 뒤져 있고 넥센은 3위 두산에 한 게임 뒤진 4위. 근데 또 밑에서 롯데가 5위 롯데가 두 게임 차로 추격을 하고 있어서 양 팀 다 지금 빨리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둘 다 승부수를 걸고 있는데요. LG 김기태 감독도 넥센전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뭐 선전포고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경기 초반에는 넥센이 1대0으로 앞서 있고요. 광주에서는 롯데가 또 기아에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대구와 문학에서는 지금 0대0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스포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하영 캐스터. 네, 하늘이 좀 본격적으로 어두워진 시간 간선도로 정체 길이는 줄지 않고 대부분 계속 이어지는데요. 내부 순환 후 성수동 가는 길 자유로 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밀리고 있고 성산동 쪽으로는 정식 전시간 홍지문 터널 부근 돌발 구간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월곡 램프에서 홍은 램프까지 길게 밀립니다. 서부 간선도로 성산대교에서 오목교까지 외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요. 도심 진입하는 데는 철산교에서 광명교, 오금교에서 성산교까지 시속 20에서 10km 아래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성산로 통해서 모래내 고가차도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진입하는데 차간격 바짝 좁히고 있고요. 고속도로 위로는 조금 전에 사고까지 난 구간 살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초 부근 7시 1분경에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달래내에서 서초 쪽으로 통과하는데 더 어려운 상태고요. 외곽으로 나가는 데는 한남대교를 중심으로 역시 서초까지 입니다. 오늘 경인고속도로가 평소보다 좀 길게 밀리는 편입니다. 서울 들어가는 길 가좌일 때 서운분기점에서 신월까지는 7km 구간 길게 답답하고요. 인천 쪽으로는 서인천 부근 밀립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정면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기차표 예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됐는데요. 기차표 예매는 50분 만에 대기자가 무려 1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새벽부터 대기했지만 결국 또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귀성 전쟁만큼이나 치열한 예매 전쟁 대열의 한 당사자였던 예비 귀성기 한 분 연결해서 오늘 예매 상황 어땠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정운상 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운상이라고 합니다. 고향은 어디신데 표를 구하시려고 했었는지요? 아, 고향은 포항이고요. 예. 네. 포항. 네. 네. 경북 포항입니다. 네. 기차표 예매 성공하셨나요? 아, 서울로 오는 기차표는 구했는데요. 네. 이제 정작 포항 가는 기차표는 못 구해가지고, 네. 가지 못하고 오는 것만 구했으면 어떡해요? 네. 네, 기다려봐야죠. 기다려봐야 된다고요? 네. 네. 오늘 몇 시부터 일어나서 대기하셨는데요? 아, 6시부터 한다고 해서. 예.
한 30분 전부터 일어나서 컴퓨터 네. 켜고 예. 인터넷 점검하고 예. 해서 기다렸어요. 네. 인터넷도 점검해보고 문제 네. 없는지 바이러스 걸렸는지. 네. 네. 자, 그런데 왜 실패하셨어요? 아, 기다려서 6시 땡 하고 바로 클릭했는데도요. 예. 뭐 대기자가 뭐 6만 명인가 60만 명인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6시 정각에 눌렀는데요. 네. 뭐 늦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바로 눌렀는데도 그 정도 대기자가 뜨더라고요. 바로. 예. 네. 그래서 기다려서 뭐 시간대 이제 검색 이제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를 이렇게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검색을 해서 들어갔는데 뭐 무조건 매진이라고 하고 또 네. 겨우 다시 접속해서 들어가면 또 매진이라고 하고 해서 결국은 이제 오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아, 예. 자, 포항에 계신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기차표 못 구했다고 하니까. 뭐 전화 드렸더니 뭐 고생해서 억지로 오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뭐 괜히 죄송해져가지고 네.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은 돌아오시는 편은 구했으니까 그걸로 올라오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 그게 제가 구한 거라서. 아 그런가요? 네. 네. 자, 예매하면서 네. 아, 이건 진짜 문제 있다라고 생각한 게 뭐였어요? 어, 일단 접속을 해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6만 명, 갑자기 60만 명 대기만 하라고 하고 네. 또 겨우 들어가도 뭐 검색 시간대가 일단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이제 접속을 했다가도 예. 만약에 매진이면 다시 또 접속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혹시 예매하는 테크닉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아니요. 작년에 너무 불편해가지고 예. 사실 재작년에 너무 불편해서 컴퓨터가 늦나 싶어서 네. 컴퓨터도 사실 새로 샀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빠르게도 다 준비하고 또 예. 뭐 노하우라고 요즘 많이 떠가지고 예. 그것도 확인해서 뭐 열차 번호를 미리 알고 예. 미리 이제 들어가서 바로 입력을 하면 빨리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네. 뭐 들어가도 대기만 하라고 했지 뭐 진행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는데 혼자 하셨어요? 아니면 주변에서 또 가족분들이 같이 일어나서 지켜보셨나요? 아, 6시부터 1시간 정도 제가 하다가요. 예. 사실 출근을 해야 되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 이제 시간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마침 와이프가 일어나서 예. 제가 출근하는 시간 동안 네. 와이프한테 잠깐 맡기고 예. 다시 8시쯤 회사 예. 도착해서 또 1시간 동안 예. 또 열심히 했는데도 예. 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온 가족이 총동원했는데도 실패하셨다. 네. 네. 자, 그러면 2차 예매 이때 노리는 건가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 네. 선택이 여지가 없다. 네. 네. 자, 이게 뭐 앞서 노하우를 이제 보고 나서도 어려웠다고 하는데 만약에요. 네. 2차에도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뭐 차를 억지로라도 뭐 한 10시간씩 그렇게 되더라도 일단 그래도 대명절인데 한번 네. 억지로라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서울로 올라오는 귀경표는 팔아야 되겠네요. 네,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2차 예매는 꼭 성공하셔서 마음 편히 고향에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비귀성객 정운상 씨였습니다. 네, 앞서 기차표 예매에 실패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었던 듯한데요. 오늘 하루 기차표 예매 현황 어땠는지 또 예매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코레일의 여객 마케팅의 홍승표 처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코레일 여객 마케팅 처장 홍승표입니다. 네, 추석 기차표 예매 첫날이었는데요. 정말 예매 전쟁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 대부분 매진인가요? 예, 오늘 인터넷으로 예매한 경부선이나 경전선 등 총 6개 노선의 예매율은 58.8%로 지난 설보다 약 7.3%, 작년 추석 때보다는 약 12.7%가 증가했습니다. 이 예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예. 인터넷 예약으로 배정한 좌석 중에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경부 경전선 KTX 하행하고 추석 날 이후에 상행 KTX는 거진이
매진되었고 역기성 구간이나 심야 시간대 열차의 일부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 인터넷 예약 시 남은 좌석하고 역 판매 좌석을 합해 역 창구에서 판매하게 됩니다. 가장 치열했던 예매 경쟁 구간은 어디였나요? 예, 가장 빨리 매진된 구간은 추석 연휴 전날 서울역에서 19시 10분에 출발하는 창원 마산 진주행 경전선 KTX로 3분 40초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3분 40초 만에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최단기간에 매진이 된 다른 구간도 있습니까? 아, 여기가 제일 빨리 매진된 구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자, 올해 철도 이용객 수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예, 상반기 기준으로 하고 전년 대비 약 4.5% 증가 추세이고요. KTX는 4.9%, 일반 열차는 4.2% 수준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증가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명절을 앞두고 기차 예매를 할 때면은 접속자가 많이 몰리면서 시스템이 뭐 오류가 난다든지 또는 뭐 다운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사실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었죠? 먼저 일부 시간 접속 불편에 대해 사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레일에서는 추석 예매 대비해서 웹 서버를 증설하고 CPU를 추가 설치하고 대량 접속 솔루션을 설치하는 등 사전에 전산 시스템 성능 강화를 위해 준비했습니다만은 인터넷 그 예매 동시 접속자 수가 최대 55만 8천 명으로 지난 설 때보다 약 32.9%, 작년 추석 때보다는 약 81.4%가 증가해서 일부 시간대는 서비스가 지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침 6시 18분경에는 대기자 수가 최대 115만 5천 명까지 늘어 서비스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코레일에서는 이제 추석 예매를 마친 후에 고객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서 명절 승차권 예매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했다가 화난 분들이 상당히 많았겠네요. 지금 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예, 접속자 수가 평시대보다 이제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좀 따라가는데 역부족인 부분도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예,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인터넷 홈페이지 예매 방법, 올해는 지난해와 좀 달랐다, 차별화했다라고 듣고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작년도에는 이제 역하고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매 시간을 이틀 해놓고 그다음에 예매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1시간 했던 거를 이제 3시간으로 늘리고 또 이제 예매 접속 대기 번호를 부여하고 이렇게 좀 불편을 없도록 하던 방안을 마련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명절 승차권 못 구하신 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시라도 증편 계획이 있으면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추가적인 증편은 이제 증편 부분까지 합쳐서 지금 예매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명절 승차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정하게 이제 예매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별다른 그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명절 승차권을 예약하지 못하신 고객께서는 이제 예매 기간, 이제 명절 예매 기간이 종료된 후에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예약 대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약 대기를 신청하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대기를 한 경우 거기서 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비율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 이제 예약을 신청해 놓고 이제 사정이 변경돼서 취소되는 좌석들도 이제 왕왕 있기 때문에 그 취소됐던 좌석들은 예약 대기를 신청한 고객분들께 배정되도록 이렇게 전산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석을 못 얻은 경우에 입석은 어떻습니까? 입석편은 아무 때나 구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예매가 종료되고 난 후에 이제 네. 일부 구간 좌석하고 이제 일부 구간 입석 이렇게 이제 한 장의 티켓으로 이제 좌석하고 입석으로 끊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예매가 종료된 이제 금요일 이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기차 예매 기간은 언제 마감이 됩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입니다. 그 예매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제 8월 27일 날 오는 경우는 이제 경부선하고 이제 총 6개 노선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예매를 했고요. 내일은 이제 같이 경부선, 충북선, 경북선 요 같은 노선에 대해서 이제 역창구에서 예매를 합니다. 그리고 8월 29일에는 호남 전라 장항, 중앙 태백 영동 경춘선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예매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인 8월 30일 금요일에는 같은 노선에 대해서 역창구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예매를 못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기차를 못 타는 겁니까? 아, 이제 요 예매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잔여 좌석에 대해서는 이제 8월 30일 날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추가적으로 예약을 예약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차 예매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잔여 좌석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매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옛날에는 이제 명절표를 이제 예매를 하는 경우에 보면은 이제 역 창구마다 하루 전날 줄을 서서 또 역에서 심지어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참 많았었는데 서장님께서 쭉 보실 때 현장 판매 또 인터넷 예매 어떤 게 유리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역 창구에서 대기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예매하는 게 그 배정 좌석수나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터넷. 인터넷을 잘 사용 못 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티켓 구하시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예. 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역 창구에서 따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먼저 예약하고 하지만은 역과 인터넷을 이렇게 비율을 나눠 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정한 티켓 또 당연히 이제 코레일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여객 마케팅의 홍승표 처장이었습니다. 평생 진도해 드르르릉릉 평생 임금 평생 챙겨줘 드르르릉릉 평생 임금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돈인데요. 6534님입니다. 저도 추석 기차 예매에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대기자 수 100만 명을 보니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정말 매년 명절 때마다 내 돈 주고 고향에 가겠다는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가 없어서 못 간다니 정말 무슨 방법이 없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황당한 경험, 네, 기차 예매에 실패한 한 분이신 이런 분이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공고사업으로 돈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에 4라운드에서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이어가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성품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 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인데요. 저희 뉴스 정면 승부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 4라운드 잠시 쉬었다가 경제뉴스 살펴보고 그리고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에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지 프로밀 라이프. 왜 그랬어요? 너 최신 LTE 아이폰 사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넌 나에게 3G도 줬어. 100% LTE가 있는데도 말이야. 이럴 수가.
시리즈 섞인 LTA. 시리즈 전환 없는 100% LTA로 완벽하게. LTA도 U+가 진리. LTA 지원 단말 기준. 네,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평균 전세 보증금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다고요? 네, 지난해 평균 전세 보증금이 1억 183만 원으로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년 전인 9,047만 원보다 1,000만 원 이상 12.5%가 올랐습니다. 이에 비해서 전세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가구의 53.5%는 보증금 인상률이 5% 이하여야만 감당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10% 이상 올라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한 가구는 13%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전세금 인상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 마련 방법으로는 역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겠다는 비율이 58%로 가장 많았고 전세자금 대출 이용 가구의 평균 대출액은 4,720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전세 보증금 부담스러운 거 서민들인데 또 최근에는 전세 사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중산층도 마찬가지인데 중산층의 소득 수준,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요? 네, 정부가 지난 그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중산층을 연소득 1,800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잡은 바가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월 가처분 소득이 약 354만 원, 자산 규모가 약 2억 5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OECD 기준으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더라도 본인은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55%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월 가처분 소득은 약 500만 원, 자산 규모는 약 7억 8천만 원으로 OECD 기준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자리의 질이나 주택 보유 유무, 노후 준비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 없거나 노후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소득과 자산 규모가 중산층에 해당하더라도 본인의 삶이 중산층이 아닌 저소득층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산층 스스로 본인이 중산층에 속한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려면 물질적인 기준과 함께 삶의 질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거, 네, 쉽지 않네요. 네.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경쟁하는 거 한번 살펴보죠. 손목 시계형 스마트 기기, 이른바 스마트 워치라고 부르나요? 이거 갖고 양사가 아주 격돌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4일 갤럭시 기어라는 스마트워치를 선보이게 됩니다. 곧바로 뒤이어서 애플도 다음 달 10일에 차세대 아이폰을 선보이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마트워치를 공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IT 시장에서는 이미 소니가 스마트워치를 내놓은 데 이어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구글과 LG도 조만간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보여서 내년부터는 이 스마트워치 시장이 차세대 스마트폰의 격전장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시계 기능에다가 문자 메시지, 또 트위터, 각종 알림 기능이 탑재돼서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될 전망입니다. 시계 업계가 크게 타격을 받겠네요.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셨다고요? 쉽게 풀어드립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네,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원고, 장동건, 배용준, 원더걸스, 2PM, 샤이니, 동방신기, 소녀시대 등 연예인이 무려 55명. 피고, 네. SK플래닛 주식회사 이베이 코리아. 아, 앞서 제가 원고 9명인데 잘못 이해하겠네요. 낯익은 유명인들의 이름이 원고 이름에 올라서 있습니다. 오픈마켓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오늘 법무법인 윈의 대표 훈남 변호사죠.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연예인의
초상권 등을 포함한 이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소송 그리고 연예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혼 소송까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판사가 아니라서 좀 실수를 했어요. 예, 예. 네. 말이 좀 어렵죠. 예. 네. 유명 연예인들이죠. 뭐 장동건 이름만 그렇죠. 들어도 또 네. 일본의 많은 팬들을 갖고 있는 배용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동방신기도 네. 그렇고 그렇죠. 소녀시대 네. 또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단체로 혼자도 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단 소송을 냈는지 네. 궁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제 오픈마켓인데 보시면은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수의 가디건, 슈퍼주니어 티셔츠, 뭐 배용준 목도리 뭐 이런 거 보셨죠? 예, 예. 길거리에서도 보고. 길거리에서도 보고요. 예, 예. 네. 근데로 그게 과연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고 그걸 팔았을까요? 아, 뭐,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예, 예. 거의 동의는 없었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예. 소비자들은 또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배용준 목도리라고 하면 진짜 배용준 씨가 무슨 광고 모델인가? 네. 수혜 씨가 뭐, 이걸 허락을 했나? 그렇게 이제 혼동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허락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파는 경우에는 그분들의 그 인격권이라든지 초상권을 침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예, 연예인들이 참고 참다가 소송을 했는데, 이제 오픈마켓이라는 것은 그런 그 블록 그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여러 그 소규모 상인들이 이제 올리는 것을 이제 그 매개해주는 인터넷상 매개해주는 업체잖아요. 그런데 네. 연예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오픈마켓이 그걸 방조했다. 이걸 알고도 방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한 것입니다. 소송을 했다. 네. 참 이름도 그렇고 이름을 포함한 것이 뭐 인격권 또는 초상권. 네. 영어로는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네. 것이 뭐죠? 말이 어려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라도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이 중요한 권리잖아요. 이름이요. 이름 네. 성명권 그다음에 그 초상권 사진이라든지 예. 뭐 기타 이제 자기 동일성이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그 그렇죠. 사람의 그런 특정적인 네. 그런 유행어라든지 그런 걸 허락 없이 이런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제3자가 이용할 경우에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러한 권리를 이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뭐 대학가 같은 경우라든지 심지어 네. 노래방에서도 네. 뭐 조용필을 찾아주세요. 그런 그렇죠. 네, 퍼플렛도 예. 돌리기도 하고. 우리 예전부터 있었어요. 왜? 예. 나이트클럽 가면 예. 웨이터들이 뭐 조용필, 뭐 예. 박찬호, 뭐 예. 나우나 이렇게 예.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썼잖아요. 예.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예.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허락을 안 받았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누구는 야, 조용필이나 박찬호가 나 막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 다 이게 소송에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닮은 쓰면 좀 이해하는데 닮지도 않았는데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예. 네.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네. 자, 피고로 지목된 회사는 어떤 회사였습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는요? 뭐, 우리가 이제 알 만한 그런, 그, 무슨 마켓, 뭐, 무슨 현, 이렇게 자, 아시는 오픈마켓인데요. 예. 대부분의 오픈마켓에서 이렇게 소규모 이제 상인들이 여러 가지 제품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제품을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연예인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무슨 네. 배용준 목도리, 뭐 수혜 가디건. 그러니까 그걸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연예인들은 그 소규모 상인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걸 좀 부담이 되니까 네. 그거를 포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이제 오픈마켓이 이거를 방치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얼마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를 내라. 네. 손해배상금이 얼마였습니까? 손해배상금은 아직 그 자세하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아마 통상적으로는 한 몇천만 원 정도 많으면 막 1억 정도까지 청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퍼블리시티권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그 확립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청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 대목에서 혹시 나이트클럽의 조용필, 뭐 노래방의 네. 노래방의 박찬호, 거꾸로인가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좀 다행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의해야 되는 거죠? 아, 주의해죠. 왜냐하면 네. 다른 사람의 그런 유명세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예. 명백하게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이름을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이트클럽의 인철 뭐 이런 글쎄, 아직은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그런 네. 얘기 못 들어봤는데 예. 자, 앞으로 이 소송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근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성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판례를 봐도 인정된 판례도 있었고 이제 부인되는 판례도 있었어요. 뭐 얼마 전에는 이제 가수 뭐 백지영 씨가 그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이긴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예. 또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또 그 패소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이제 판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쟁점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뭐 구체적으로 꼭 인정되겠다 안 되겠다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법 규정으로 명문적으로 퍼블리시티 권을 좀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규정하면 좋겠다는 입장이겠죠. 네, 네 유명하시니까. 아, 이거 그거 아니고 왜냐하면 예. 그 연예인들이라든지 그 유명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그렇게 자기 예.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지금 논의가 돼야 되고요. 실제로도 이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영세 상인들 또는 내 이름 걸고는 전혀 영업이 안 되는데라고 네. 하면서 좀. 그런 분들이 방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호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허락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예. 정말 좀 꼭 필요하신 분이 내 이름을 좋은 의도로 쓰겠다고 할 경우에 네. 제가 동의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뭐 네. 비용을 거의 받지 않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렇게 허락을 받으면은 전혀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다가 혹시 어디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에서 달려오는 거 아닌가 싶네요. 이인철 변호사님한테. 네. 네. 자, 연예인이 이름을 내세우는 홍보가 과거에 보면 상당히 많았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 자체는 불법인가요? 그러니까 홍보 자체를 하는 것 자체 불법은 아니죠. 근데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소속사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불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물론 추정적 그 승낙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 좋은 의도로 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연예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제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연예인이 나중에라도 허락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네. 연예인이 만약에 허락을 하지 않고 나는 그거를 그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연예인은 아니지만은 연예인이 버금가는 명성이죠. 사실 해병대. 네. 네. 해병대 캠프 또는 해병대식 뭐 훈련 여러 가지 이제 해병대가 워낙 한국 맞춰죠 남자 사회의 어떤 대표 그렇죠. 상징성을 띄워서 이제 한동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사고가 나니까 뭐 안 된다라고 네. 해병대 자체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이 해병대라는 용어 연예인은 아니지만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해병대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병대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할 경우에는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해병대에서 이제 못 쓰게 했기 때문에 쓰지 못해야 되고요. 이거는 비단 해병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길 가다 보면은 뭐 연세대학교 병원, 뭐 연세병원, 무슨 뭐 서울병원 그런 게 네. 많잖아요. 근데 예. 그리고 대학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뭐 소송까지 이제 분쟁까지 갔다 뭐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렇게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그 국가기관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상업을 하는 것은 조금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좀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그 무한도전 멤버 가운데 한 명이죠. 정준하 씨가 네.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라는 유형어와 함께 또 캐릭터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해서 모 네. 휴대폰 콘텐츠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가 있었죠. 네, 그렇죠. 네, 이것도 바로 설명해 주신 퍼블리시티권과 연관되나요? 그렇죠. 이제 유행어는 그 사람을 딱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유행어를 하는 경우 정준하 씨를 딱 떠올릴 수가 있는데 예. 이걸 광고에 이용했다. 그럼 당연히 정준하 씨를 모델로 쓰든지 아니면 정준하 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그분의 이제 캐릭터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뭐 서태지 씨라든지 백지영 씨가 그런 병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또 승소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의 그런 캐릭터를 이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 이런 유행어도 이런 그렇죠. 저작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유행어도 저작권이 있고요. 네.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콜라라든지 이렇게 음료수 캔을 딱 딸 때 소리가 나잖아요. 예. 쫙 하는 소리. 예. 그런 소리도 또 권리로 인정되는 그런 판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리라든지 영상 이런 게 모두 다 그런 권리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도대체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직 뭐 우리나라든지 동양사회에서는 익숙하지 않은데 예. 미국이라든지 서구사회에서는 이게 오래전부터 인정된 권리입니다. 네. 예. 그래서 또 변리사분 또 변호사분들이 바쁜 것 같아요. 퍼블리시티권 판결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건 아닌가 보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는 명문의 법규정이 사실 아직까지도 없고요. 네. 대법원 판례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급심 법원에서만 어떤 판례는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부정되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명확하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도 1심에서 끝나고 이제 대법원까지 사실 가야지 구체적인 판례가 나오는데 아직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관된 판례는 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님께서 관련된 법안이 네. 준비 중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제 법 개정 또는 입법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건가요? 일단은 정의부터가 없어요. 과연 정의. 퍼블리시티권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퍼블리시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거 뭐 인격권, 초상권, 성명권도 사실 다 미국의 이론을 제가 차용해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예. 국내에서는 명시된 판례라든지 정의 규정도 없고요. 예. 또 과연 퍼블리시티권이 언제 침해가 되고 예. 또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사후락은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예.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이제 청구해야 되는지 그것이 다 포괄적으로 이제 명문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좀 썰렁한 말씀입니다만은 퍼블리시티는 어디 시티 같아요. 네. 예, 네. 네. 청취자분 함께 하죠. 7599님인데요. 그래서 모 야구 게임에서 이승엽 선수 캐릭터가 이 영웅으로 바뀐 네. 적이 있었죠. 이거 말씀하시는 그건가요?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퍼블리시티권과 네, 그렇죠. 관련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성명권이기 때문에 이승엽 선수 워낙 유명한 선수잖아요. 저도 좋아하는데요. 예, 예. 예, 그분의 이 실에서 그런 거죠. 제 친구랑 닮아서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승엽 선수가 워낙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예. 그분을 캐릭터로 해서 게임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게임이 유명해졌다. 그렇게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의 성명을 쓰는 것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동의 없이 썼을 경우에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7599님 상당한 지식을 가신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신데요. 예, 예. 이번에는 연예계 이혼 소송 한번 간략히 한번 네. 짚어볼까요? 네. 최근에 보면은 아주 유시원 씨가 또 뜨거운 것 같아요. 네. 네. 또 관련된 또 맞소송도 갈등도 심한데 한번 관련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유시원 씨도 참 예전에 좋아했던 배우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부인하고 이제 이혼 소송이 이렇게 좀 치열하게 다툼하는 것도 흔치가 않아요. 대부분의 연예인 이혼 사건은 이제 조용히 마무리되는데 서로 형사 고소까지 한 생태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한데요. 이제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유시원 씨를 이제 고소를 했죠. 그래서 검찰이 이제 징역 8월을 구형을 했고요. 또 유시원 씨는 또 부인을 상대로 현재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아직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고요. 관련된 기사들이 인터넷에 보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뭐 네. 녹음록 여러 가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개인의 신상 문제들이 완전히 노출되니까 그렇죠. 당사자들이 참 안타까운데 네. 결심 공판은 언젠가요? 결심 공판은 이제 다음 마지막 공판이 이제 9월 12일 날 열리게 되는데 네. 지금 추세를 봐서는 1심 판결이 났다고 해도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또 항소하고 상고하면은 앞으로 뭐 1년 2년 더 갈 수도 있고요. 네. 당사자들과는 그만큼 더 감정의 상처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명 연예인이니까 계속해서 또 기사들은 나올 테고 그렇죠. 네. 또 대한민국의 언론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정확하지 못한 보도들도 나오고 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네, 침해될 텐데. 네. 네. 이 연예인들이 이렇게 이별하고 또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배경에는 돈 문제가 맞나요? 돈 외에도 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예인이라고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요. 아,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구인이거든요. 네. 외계인이 아니고. 지구인.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돈 문제 때문에 싸울 수도 예. 있고 감정적인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똑같이 싸울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결국 경제적 문제 여러 가지 남녀 관계 문제 네. 이 변호사님 또 뭐 지구인이라는 새로운 유행어를 만드시나 봐요. 지구인이다. 예, 예 맞습니다. 이것도 왜? 또 퍼블리시티콘에 속하나요? 네. 네. 일반인들이 연예인하면 뭐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데 연예인들 예. 일반인하고 똑같습니다. 예. 똑같다. 네. 네. 똑같으면 싸우고 폭력도 있고 네. 결국 이런 이혼 소송 예, 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 뭐 연예인이건 일반인이건 그 결혼을 잘해야 돼요. 결혼을 잘해야 돼요. 지구인을 잘 만나야 예, 되니까? 결혼을 잘못해서 이혼하시는 분이 있고요. 예. 설령 부득이하게 이혼을 한다고 하면 원만하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애 엄마, 애 아빠는 평생 가거든요. 네, 서로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구인과 결혼하지 말고 외계인과 결혼하라. 예. 외계인은 제가 퍼블리시티콘을 가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무법인 위인회 대표 훈남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근을 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SK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네,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돈이었는데요. 8756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야근에 몸과 마음이 지치네요. 프리랜서라 야근 수당도 없고 차라리 돈 덜 받고 6시 정각에 퇴근하고 싶네요. 휴식이 필요한 밤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푹 쉬시기 바랍니다. 8월 27일 화요일 뉴스 정면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고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